어제 그 강의 소리가 날라갔죠. 그래서 삭제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죠. 어쨌든 경제식까지는 설명했고 프로젝트 만드는 부분을 지난 월요일 뭐 프로젝트 만드는 부분이니까 다시 만드는 거뭐할 필요는 없겠고 설명할 게 있나? 없죠. 자, 여기 전체 학생 목록에서 황이라고 있냐고 조회 버튼 누르면, 그러면 조회 결과로 이렇게 황씨 학생만 조회돼서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 인풋 태그에 아까 황이라고 입력했던 게 지워져요. 왜 지워지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걸 생각해 봐라라는 게 연습문 그 문제 적어놓은 내용이고, 고치는 방법보다도 왜,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대충 이렇게 봤더니 되더라. 이건 별로 안 중요해. 그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해하는 게 진짜 공부예요. 왜 이런 일이 왜 지워졌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이렇게 저렇게 봤더니 되던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실력이 안 드는 학생들.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려고 안 하고, 구글링 해봐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될 때까지. 그렇게 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실력은 안 늘어요. 언제 실력이 드냐면,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이해할 때. 그때 실력이 들어요. 이해해야 실력이 들어요. 왜 이렇게 됐지? 왜 지워지죠? 왜 지워지죠? 내용이 없지. 오케이. 자, 그 다음 강의 노트 넘어 3번으로. 3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거죠. 여기에 이 인풋태그, 조회 인풋태그, 이 텍스트 박스를 그리기 위한 타임리프 소스 코드는 이래요. 타임리프 소스 코드가 이건데, 이건 타임리프 소스 코드긴 한데, 평범한 HTML 태그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출력이 되죠. 그대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student list, 학생 목록, 타임리프 뷰가 실행이 되면, 출력이 될 때, 요 텍스트 박스 부분 그대로 출력이 돼요. 이렇게 출력하면, 요것처럼 비어있는 텍스트 박스가 웹 브라우저 창에 그려져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황이라고 입력하고 조회 버튼 누르면, 그러면 다시 스턴트 리스트가 다시 요청이 되죠. 근데, 이 메소드 포스트라고 안 적었으니까, 겟 요청이에요. 이 요청은 겟 요청. 겟 매핑 액션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여기서 황이라는 리퀘스트 파라메타를 전달받아요. 어떻게 전달받냐면, 이건 지난 시간 설명했고, 여기서 어떻게 날 봤냐면, 이거 황이라고 있냐고 조회 버튼 누르면 겟 매핑, 이거 지난 시간은 리스트였고 이번 시간 리스트예요. 아무튼 내가 호출이 돼서 요거 네임이라는 이름에 그러니까 요거 일치하니까 얘가 황이라고 이렇게 전달받아요. 전달받아서 황씨 학생만 조회한 다음에 그걸 모델 애트리뷰트로 여기다 전달을 하죠. 얘가 다시 또 타임리프 뷰가 학생 목록을 전달받은 학생 목록 출력을 하니까 황씨 학생 목록만 출력이 되겠지. 근데 그 위에 요거 여기는 황씨 학생 목록이 출력되는데, 왜냐하면 아까는 전체 학생 목록을 전달했으니까 전체 학생 목록을 얘가 전달받아서 출력을 했고, 지금은 황씨 학생 목록만 전달받았으니까 황씨 학생 목록만 출력을 하는데, 그 위에 요 텍스트 박스 출력을 할때 소스 코드가 이거네? 그러면 이때 출력할 때도 비어있는 텍스트 박스, 여기서 출력할 때도 비어있는 텍스트 박스죠. 소스 코드가 이렇기 때문에 언제나
비어있는 텍스트박스가 출력이 돼서 언제나 2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앞으로 또 한 번 조회해도 6번도 그렇고 계속 비어있는 텍스트박스만 출력이 돼요. 그러면 황씨, 아까 입력했던 황 혹은 아까 김을 입력했다면 김 이렇게 채워져서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출력해야 황이 채워져서 그려져요. 이렇게 출력하면 김이 채워져서 그려지고 이렇게 출력해야 돼요. 이렇게 출력하려면은 어떻게 구현해야 되느냐, 즉 일단 얘가 조회 조건이 황이라고 황씨 목록만 넘겨주듯이 황씨 목록 학생 목록 넘겨주듯이 조회 조건이 황이라고 조회 조건도 넘겨줘야죠. 그럼 얘가 받아서 밸류가 황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 조회 조건이 황일 수도 있고 김일 수도 있고 박일 수도 있잖아. 뭘지 모르죠. 그러니까 얘가 넘겨줘야 돼. 조회 조건은 여기서 조회 조건이 이렇게, 아 여기지. 조회 조건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은 조회 조건이 이렇게 넘어가죠. 아까 액션 메소드의 파라메터 변수로 받는 거 아까 방금 봤죠. 받았어. 그러면 여기다 넘겨줘야 돼요. 왜 넘겨줘야 되냐면 그래야 이렇게 여기다 채워주지. 이게 황일지 박일지 김일지 모르니까 넘겨줘야 돼. 즉 3번 조회 조건 텍스트박스에 황 입력하고 서밋 버튼 누르면 이게 서버에 전달되고 서버에서 받아 이걸. 액션 메소드가 받아요. 그래서 그 조회 조건으로 학생 목록 조회한 다음에 그 학생 목록 그다음에 조회 조건 황 이것도 넘겨줘야 돼. 뷰한테. 뷰가 받아서 이렇게 출력해야 돼요. 네임이란 스턴츠 네임 이렇게 모델 애트리뷰트 이런 걸 모델 애트리뷰트라고 하죠. 모델 애트리뷰트로 받았어. 자, 이 값이 황일 수도 있고 김일 수도 있고 박일 수도 있어. 이 값이 황이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이 값이 김이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이게 소스 코드. 이 소스 코드가 이 값이 뭐냐에 따라 황이면 이렇게 출력하고 김이면 이렇게 출력해요. 이렇게 구현해야 조회 조건이 이렇게 채워진 상태로 출력이 돼서 웹브라우저 창에 그려진다는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실력이 안 되는 학생의 공통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봤더니 돼. 되는 거에 만족해. 왜 안 됐는지 왜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려고를 안 해. 그러면 안 들어요. 된 거가 실력이 아니고 이해한 게 실력이에요. 이렇게 됐구나. 이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가 실력이에요. 그래서 th value time if 치시자. 그 다음 또 하나 이번 강의에서 학생 목록을 출력할 텐데 이렇게 이렇게 출력할 거예요. 학생 목록 학생 목록이 이거라면 조회한 학생 목록이 이거다. 학생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다. 그러면 그걸 출력할 때 이런 태그를 출력할 거예요. 학생의 아이디 아이디가 학번 여기 이름 학번을 링크로 A 태그 링크로 출력할 거예요. 왜? 학번을 클릭하면 어느 수정 페이지로 넘어가게 구현할 거고 수정 페이지 URL이 상대 URL로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상대 URL은 또 다음 바로 뒤에 설명할 거고 에디트 그다음 쿼리 스트링으로 아이디는 뭐뭐뭐 쿼리 스트링이 앞에서도 있었죠. 이 바로 앞 강의 노트죠. 여기서 인풋 태그의 네임이 네임 조회 조건 입력하고 서밋 버튼 누르면 입력품에 입력된 값이 서버에 전달되죠. 이렇게 리퀘스트 파라메터가 돼서 서버로 전달되는데 이 리퀘스트 파라메터 데이터 이름은 요거 값은 입력된 값. 이게 겟 요청이니까 왜 겟 요청이냐면 폼의 메소드는 포스트라고 안 적었죠. 겟 요청이고 겟 요청일 경우에 겟 요청인 경우에 모든 리퀘스트 파라메터는
인접품에 인복된 데이터도 리퀘스트 파라미터죠. 는 URL에 쿼리 스트링 형태로 붙어서 전달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전달이 돼요. 쿼리 스트링. URL의 끝이 리스트고 리스트 2 혹은 리스트 뭐 이럴 때 다르겠고 물음표하고 이름은 값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딱 뗀 게 상대 URL이에요. 전체를 다 적은 게 절대 URL. 끝 부분만 적은 거. 끝 단어부터 뒤에 쿼리 스트링까지 적은 게 상대 URL이에요. 물음표 뒤에 있는 걸 쿼리 스트링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렇게 전달된 값을 서버에서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받죠. 액션 메소드. 컨트 리스트 액션 메소드. 봤는데 리퀘스트 파라메타를 얘가 받아요. 리퀘스트 파라메타 이름이 네임. 변수 이름은 안 중요해요. 요게 중요해요. 요 이름이 리퀘스트 파라메타 이름하고 일치해야 돼요. 디폴트 밸류는 써줄 수도 있고 안 써줄 수도 있고 디폴트 밸류를 써줬으면 리퀘스트 파라메타에 요 이름의 값이 없어도 디폴트 밸류가 있으니까 오케이. 디폴트 밸류를 안 써줄 수도 있는데 안 써줬으면 리퀘스트 파라메타 이런 이름의 값이 없으면 에러가 나요. 400번 아니면 400뭐 2번 3번 그런 에러가 나요. Bad request. Bad request 에러가 나요. 자, 얘도 똑같아요. URL의 끝부분이 edit고 리퀘스트 파라메타가 ID는 뭐뭐뭐 그러면 얘도 액션 메소드가 받아야 돼.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이름이 name이 아니라 ID지. ID는 뭐뭐뭐. 얘를 클릭을 학번을 클릭하면 요 URL로 넘어갈 거예요. 이걸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이렇게 여기 ID 값, 여기 이름 값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요 타임리프 소스 코드, 소스 코드가 타임리프 소스 코드가 이거예요. 타임리프 소스.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게 모델 애트리뷰트, 학생 목록 모델 애트리뷰트인데 한 명씩 꺼내서 이게 일종의 지역 변수 같은 거라고 그랬죠. 포루프에서 사용하는 변수 i 같은 거예요. 여기서 한 명씩 꺼내서 여기다 대입하는 변수. 학생이 한 명 여기에 대입이 되겠지. 처음에는 홍길동 학생, 그 다음에 전우치 학생, 김꺽주 학생 한 명 여기에 대입이 돼요. 대입된 학생의 ID 값을 출력하는데 어디에 출력하느냐? 여기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 출력을 해요. 이렇게 되면 th text 요 이름이 어디에 출력되느냐? 태그 사이야. ID name 다 이렇게 태그 사이에 ID 여기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학번. 이 학번 어디 출력되느냐? 이게 A 태그죠. A 태그 사이에 여기에 출력이 돼요. th text는 태그 사이에 출력한다. 이 값을 여기 됐고 th text t 태그 사이에 id 여기 td 태그 사이에 학번 이름 그다음에 여기는 A 태그니까 A 태그 이 사이에 학번 여기 A 태그 사이에 학번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이건 HREF 얘는 HREF 애트리뷰트를 출력해요. 요걸 출력해요. 얘는 이걸 출력하는 에디트가 그 마지막 단어 에디트고 그 다음에 괄호 이 부분은 쿼리 스트링 부분이에요. ID가 ID는 ID 값은 요거 컨트 제 ID 값 101 이렇게 출력이 돼. 그게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출력. 이걸 꼭 이거 뭐 예상 문제예요? 요런 소스 코드고 가 이거일 때 출력되는 HTML 태그는 이거다. 그 예상 문제야. 예상. 기억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URL 끝부분만 적어주는 걸 우리가 상대 URL이라고 하는데, 끝부분만 적었으니까 그러면 앞부분은 현재 URL과 조립해야 돼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학생 목록 페이지야. 학생 목록 페이지. 학생 목록 페이지. 학생 목록 페이지에서 학생 목록을 이렇게 추적할 거예요. 홍길동 학생, 전우치 학생. 이 학생 현재 그 학생 목록 페이지니까 URL이 이거야. 학생 목록. 여기에서 이 A 태그를 클릭한 거죠. 이걸. 그러면 끝부분만 적어줬으니까 앞부분은 현재 학생 목록 URL에서 앞부분 요 끝만 제거하고 요거 마지막 단어만 에디트 요거로 이렇게 바꾸면 요게 되죠. 여기로 넘어가요. 현재 URL 플러스 상대 URL 하면 이렇게 URL의 끝부분만 요걸로 바꾸면 돼. 끝 단어 하나만 떼고 상대 URL을 적어주면 돼. 여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목록으로 학생 수정 페이지에서 목록으로라는 또그 링크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목록으로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느냐? 학생 수정 페이지니까 URL이 이거예요. 요 URL인데 여기서 수정 페이지에서 이걸 클릭을 하면 자 현재 페이지가 이거니까 여기서 끝부분만 이걸로 끝 단어와 그 뒤에 쿼리 스트링까지를 다 이걸로 상대 URL로 바꿔요. 그러면 여기로 나가죠. 즉 학생 목록 페이지로 나가죠. 이런 상대 URL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 오케이, 여기까지죠? 만드는 건 시간에 안 했지?